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 용의자와의 몸싸움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뻔한 비극을 막아선 시민 영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캘리포니아 또 다른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의 신규 이민 신청 서류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평균 대기 기간이 4년을 넘어섰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독감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을 연 1회 수준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이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몬터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2차 범행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는데요. 용의자와의 몸싸움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뻔한 비극을 막아선 시민 영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72살 후찬트라는 지난 21일 밤 음력설 행사가 열리던 몬터레이 파크 소재 댄스 교습소인 스타 볼륨 댄스 스튜디오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후 해당 교습소에서 불과 몇 분 거리인 엘럼브라 댄스홀에 진입해 2차 범행을 시도하다가 남자 시민의 제지를 받고 무장해제를 당한 뒤 도주했습니다. 트란을 몸으로 막아선 브랜던 차이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용의자를 보자마자 그가 위험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며 그는 누군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눈빛이 위협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차이와 눈이 마주치자 차이에게 반자동 권총을 겨눴고 차이는 살면서 실제 총기를 처음 봤다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죽는 줄 알았다고 돌이켰습니다. 이후 1분 30초 동안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총을 빼앗을 수 있었고 그가 총을 놓치자 바로 권총을 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기를 조작해 쏘려는 자세를 취했고 용의자를 겨누며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댄스홀은 트란이 오래전부터 드나들며 신입 회원들에게 무료로 춤을 가르쳐주고 치목을 쌓았던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해 춤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을 불신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의 지인 가운데 한 명은 그가 댄스홀 강사들이 뒤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자주 불평했다며 사교적이라기보단 외톨이에 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로나 LA 카운티 보안관은 트랜이 사람들에게 무려 42발을 난사했다면서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캘리포니아 또 다른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인 하프문 베이에서 두 차례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밤 몬터레이 파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또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하프문 베이 인구는 총 12,000명 수준으로 이 도시를 포함한 샌마티오는 꽃과 싹 양배추를 주로 생산하고 특정 구역에서는 대마초 재배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 지역은 주로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인구의 약 5%가량이 아시아계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22분께 샌프란시스코 남쪽 30마일 지점에서 총격 신고가 들어왔는데 총격은 각각 버섯 농장과 인근 거래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장소 간의 거리는 약 2마일인데 한 현장에서는 4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이후 다른 장소에서도 3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이번 총격의 용의자는 67세 남성 춘리자오로 범행 장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알려졌고 총격 이후 체포됐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총격의 희생자는 중국계와 라틴계 등으로 농장 노동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노동자들은 농장 내 주거시설에서 생활했고 어린이들이 이번 범행을 목격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우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범행 동기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자우는 범행 이후 오후 4시 40분께 하프문베이 보안당국 지서 주차장에서 별다른 추가 충돌 없이 체포됐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 접수된 후 처리되지 않고 적체되어 있는 신규 이민 신청 서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평균 대기 기간이 4년을 넘어섰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이민서류 적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민서비스국에서 계류 중인 이민 신청 케이스들은 총 2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적체 신청 서류들이 처리되는 데까지 신청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 기간은 4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는 특히 국경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케이스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원에 접수된 추방 케이스 역시 지난해 8월 월별 최고인 10만 391건을 기록한 후 9월에는 잠시 6만 2,851건으로 내려갔지만 10월에는 다시 8만 4,070건으로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시장회의 연설에서 현재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경을 통제하고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이민 시스템 실행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연방하원에서는 국경 위기 심화를 이유로 마요카스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신임 연방하원의장은 그동안 마요카스 장관이 국경 위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공화당의 팻 펠런 의원은 연방하원에 마요카스 장관의 탄핵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독감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을 연 1회 수준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연 1회, 노인이나 어린이는 연 2회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FDA 백신 생물학적 제재 자문위는 오는 26일 패널들을 부르고 독감 예방접종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연 1회 수준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성인 및 어린이 등을 상대로 연 1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앞으로는 1, 2차 접종, 1차 부스터, 2차 부스터 등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MBC 방송은 미국인들이 더는 자신이 몇 차례 백신을 맞았는지 혹은 마지막 부스터샷을 맞은 지 얼마나 됐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이번 논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부스터샷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인구 8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았지만 최신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는 16%에 그칩니다. FDA는 일반 성인의 경우 연 1회, 면역 시스템이 약화한 사람이나 노인, 어린아이의 경우는 연 2회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독감화한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 즈음에는 어떤 변종이 가장 위협적인지를 미리 평가하고 겨울이 오기 전인 가을께 백신을 접종하는 식으로 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강력한 변이 등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백신 자문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변종에 대응하는 방침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어제부터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지역을 제외하고 마감일은 공식적으로 4월 18일인데요. 국세청이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범죄수사실 뉴욕지부의 제프리 맥데빗 스페셜 에이전트는 곳곳에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텍스트,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광고 등을 이용한 세금 환급과 개인정보 관련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시즌 몇 주 동안만 자문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1년 내내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세무사를 선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둘째로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아주겠다고 유혹하는 세무사를 피하라며 세금 납부와 환급은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액수 이상의 세금 환급을 받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유의하라고 주의했습니다. 이어 셋째로는 세무사 선택 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등에 있는 이른바 유령 세무사를 선택하지 말고 국세청이 발급한 IRS 세무사 납세 번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넷째,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빈 서류에는 서명하지 말고 세금 보고의 최종 책임자는 세무사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섯째, 세금 환급을 받을 때는 세무사 또는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본인의 은행 계좌로 받고, 여섯째, 국세청은 전화나 텍스트, 이메일, SNS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거나 법적인 조치 등 협박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셜 시크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 번호 등을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개인 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대출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들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4%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케빈 김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국장은 브롱스 신발 전문 매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 소유주가 최대 25만 달러까지 4%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뉴욕시 소기업 기회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7,500만 달러 규모로 약 1,500개 소기업이 대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뉴욕시와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와 커뮤니티 재투자 펀드, 로컬 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 등의 파트너십으로 조성됐습니다. 대출 대상 소기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커뮤니티 사업체와 이민자 여성, 유색인종 소유기업, 스타트업과 2년 이내 초기 사업체와 비즈니스 재건 및 복구 중인 사업체 등입니다. 최소 및 최대 직원 수 기준은 없지만 매출이 5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금리보다 낮은 4%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초기 6개월간은 이자만 갚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소기업들이 이 대출을 활용해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갈아타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 크레딧 스코어는 필요하지 않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출 신청은 온라인 SBS Opportunity Fund.NYC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한라인 888-SBS4NYC에 전화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최강철 미주 부의장에 대해 지난 5일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했죠. 해외 동포 70명이 이런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김관용 수석 부의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인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 등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최강철 미주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지난 19일자로 관할인 서울중부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 부의장이 별도로 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에는 해외 동포 70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약 20명은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피고발인으로 김관용 수석 부의장을 지목하고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실제 모든 공문의 직위는 석동현 사무총장 명의지만 석처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직무정지와 관련한 결재는 김수석 부의장이 했고 본인은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김수석 부의장을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에는 석처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수석 부의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상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하지 않고는 부의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는 어떠한 관계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 부의장을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며 민주평통은 특정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의 집합소가 아니고 결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 초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경찰관 5명도 모두 흑인 경찰이었는데 현재 모두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AP통신은 이달 초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숨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숨진 타이어 니콜스 유가족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폭력이 1990년대 LA 폭동을 촉발한 로드니 킹에 대한 구타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경찰이 니콜스를 인간 피냐타처럼 대하며 3분 동안 구타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피냐타는 인형 안에 갖가지 선물이 들어있는 걸 의미하며 선물을 꺼내기 위해선 막대기로 때려 터뜨려야 합니다. 앞서 니콜슨은 지난 7일 저녁 교회 공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단속에 걸렸고 경찰 5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니콜스를 구타한 뒤 심장마비와 심부전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니콜스의 집으로부터 73m가량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니콜스가 제지당하자 달아나기 시작해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고 당국은 니콜스가 의료적 응급 상황을 겪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체포에 대한 민권조사를 개시했고 테네시주 수사국은 과도한 무력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변호사는 니콜스를 구타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관 5명이 모두 흑인이라고 밝혔고 경찰 측은 니콜스의 죽음과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가족 측은 니콜스가 구타당하는 영상의 공개를 1주에서 2주 늦춰달라는 수사관들의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시는 소요 가능성 때문에 수사당국의 영상 공개에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FBI는 지난해 6월 하모니의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가상화폐 1억 달러 상당을 훔친 사건의 배후에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APT-38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단체이며 APT-38은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전문 북한 해커 조직입니다. FBI는 이들 해킹 조직이 지난해 훔친 6천만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세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난 이더리움 중 일부는 여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보내져 비트코인으로 전환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미 서비스국이 조건부 영주권자가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을 적법하게 제출한 청원인에 대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48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되는 청원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전에 청원을 접수해 48개월 미만의 영주권 유효기간 연장을 받았거나 여전히 케이스가 계류 중인 청원인에게도 새로운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9일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필머피 주지사가 공공의료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허용했던 온라인 혼인신고를 앞으로 항구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결혼하는 부부가 감소하면서 2019년과 비교해 8천쌍, 약 17%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저지 주하원 소위원회는 지난 19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최저 지급액을 현재 월 $50에서 $95로 높이는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스냅 추가 지원금이 다음 달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뉴저지의 최소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주복지국에 따르면 뉴저지 스냅 소유자의 추가 지원 금액은 20억 달러 이상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39만 7,363가구에 76만 8,584명이 스냅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전에는 적지만 비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K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